안녕하세요 닥터 짱입니다. 자 이번 12장에서는 명사와 관사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책 162쪽이죠. 1. 명사의 종류, 수, 성 그리고 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간단하게 내용 정리를 준비해 봤어요. 자 함께 보시죠자 명사가 무엇인지는 다 아시죠?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자 명사는 셀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가산명사, 불가산명사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가산 명사란 것은 말 그대로 셀수 있는 명사죠. 자, 대개 보통 명사나 집합 명사가 이런 가산 명사에 속합니다. 자, 그럼 불가산 명사는 뭘까요? 불가산 명사란 것은 말 그대로 셀수 없는 명사를 말합니다. 주로 물질 명사, 추상 명사, 고유 명사가 불가산 명사에 속하죠. 자, 먼저 보통 명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명사는 사물의 명칭을 나타내는 명사죠. 즉 셀수 있는 같은 종류의 것에 대한 공통의 명칭을 나타낸 명사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흔히 아시는 dog, boy, basket, month, mile 이런 것들이 여기에 속하죠. 자, 예문을 보겠습니다. I have an apple. 해석은 너무 쉽죠? 나는 사과를 가지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렇게 보통 명사가 단수로 쓰이면 반드시 앞에 부정관사 어, 언 혹은 정관사 더를 붙여야 합니다. 자, 그래서 an apple 이렇게 된 것입니다. 자, 다음 문장 보시죠. I have two apples. 나는 사과 두 개를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이죠. 자, 여기서는 해석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 중요한 것은 보통 명사는 셀수 있는 명사이기 때문에 I have two apples. 자, 이렇게 복수형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집합명사를 볼 차례죠. 자, 집합명사에 대해서는 주의할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자, 설명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보시죠. 집합명사는 사람 또는 사물의 집합체를 나타내는 명사죠. family, class, 그리고 청중이란 뜻의 audience, 위원회, 자, 이런 뜻의 committee,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집합명사는 다시 집합명사와 군집명사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먼저 집합명사는 집합체 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보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명사처럼 취급되어서 하나일 때는 단수형, 두개 이상일 때는 복수형이 됩니다. 그래서 a family, two families, 이런 형태가 가능한 것이죠. 자, 기본 예문 동그라미 2번을 보겠습니다. His family is very large. 자, 해석해 보면, 그의 가족은 아주 크다. 다시 말해, 그의 가족은 대가족이다. 이런 말이죠. 자, family는 가족 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보는 집합명사라고 그랬습니다. 자, 따라서 여기서는 가족 전체를 하나로 보았기 때문에, 패밀리를 단수 취급해서 이즈라고쓴 것입니다. 자, 그럼 군집 명사는 무엇인지 볼까요? 자, 군집 명사는 집합체를 이루는 요소 하나하나를 개별적으로 보는 경우로, 형태는 단수형이지만 복수 취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기본 예문을 보시죠. His family are all early risers. 자, rise 하면 일어나다 이런 뜻인데, 예문을 보니까, 라이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일어나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all riser 하면 일찍 일어나는 사람 이런 뜻이 되겠죠. 자 해석해 보면 그의 가족은 모두 일찍 일어나는 사람들이다. 다시 말해 그의 가족은 모두 일찍 일어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그의 모든 가족이 일찍 일어난다는 것은 아버지도 어머니도 나도 동생도 모두 일찍 일어난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복수 취급하는 것입니다. 결국 여기 family는 가족,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을 개별적으로 보는 군집명사이기 때문에 단수형이라도 복수 취급을 해서 동사 아가 나온 것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쓰이는 명사로 family 말고도 class, audience, committee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함께 묶어서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물질명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물질명사는 일정한 형태를 갖지 않는 물질의 이름을 나타내는 명사를 말합니다. 자, 세는 게 불가능하니까 원칙적으로 부정관사를 붙일 수 없고 복수형으로도 쓸수 없습니다. water, air, gas, sugar. 자, 이런 것들이 물질 명사에 속하죠. 자, 물질 명사 무엇인지 감이 좀 잡히시죠? 자, 그럼 기본 예문의 동그라미 3번을 보겠습니다. Bring me a glass of water. 자, 해석은 간단하죠. 나에게 물한잔 갖다 주세요. 이런 뜻입니다. 자, water는 일정한 형태가 없는 물질 명사라고 그랬습니다. 자, 따라서 관사가 아닌 a glass of가 왔죠. 자, 이처럼 물질 명사의 수량 표시는 막연한 양을 나타낼 때는 some, any, much, little 또는 a little. 자,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일정한 양을 나타낼 때는 숫자 플러스 단위나 용기, 형상을 나타내는 명사가 나오고 그다음에 어분 물질 명사. 이런 식으로 나타내 주면 되겠습니다. 자, 물질 명사들의 수량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어떤 단위를 써야 하는데요? 자, 이것은 뒤에 오는 명사에 따라서 각각 달리 써 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장에서는 water, 물이 나왔으니까 한 잔이라는 일정한 양을 나타내는 a glass of가 온 것이죠. 자, 자서 예를 조금 더 보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물질 명사에 수량 표시라는 방법들이 나와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하니까 잘 보세요. 자 먼저 a pound of meat 하면 고기 1 파운드, 5 i v e grams of gold 하면 금5 그램 이런 뜻이죠. 자 이런 것들은 모두 단위를 표시하는 것이죠. 자 이번에는 용기에 담긴 것들을 표현하는 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자차한 잔은 a cup of tea, 맥주 두 병은 two bottles of beer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형상 플러스 오브 물질 명사 이런 형태를 보죠. a bar of soap는 비누 한개 이런 뜻이고. A piece of chalk는 분필 한개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물질 명사의 수량 표시에서 일정한 양을 나타낼 때는 숫자 그리고 단위나 용기, 형상을 나타내는 명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어분 물질 명사 이런 형식이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물질 명사는 원래 셀수 없는데 셀수 있는 명사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좀 혼동되시죠? 자, 물질 명사가 보통 명사가 되어서 셀수 있게 되는 몇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물질 명사는 보통 명사가 되면 종류, 제품, 개체, 단위 구체적 사건, 자,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보통 명사처럼 셀수 있는 명사가 되기 때문에 부정관사 어나 언을 붙일 수 있고 복수용도 가능하죠. 자, 몇 가지 예를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Teas and tobaccos. An iron. A stone. A big fire. 자, 먼저, teas and tobacco's. 자, 이거부터 보죠. 자, 뜻은 각종 차와 담배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서는 종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복수형이 가능하기 때문에 물질명사 t와 tobacco 뒤에 복수형 어미 s가 붙은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un iron을 살펴보죠. 자, iron은 원래 철이라는 뜻인데요. 셀수 없는 불가사 명사죠. 자, 하지만, un iron, 이렇게 하면 철로 만든 제품, 즉, 다림이는 뜻입니다. 자그 다음에 어스톤을 살펴보면 어스톤 하면 도한개 이럴 뜻이죠 하나의 개체를 표현하여 물질 명사 스톤이 보통 명사로 취급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부정관사 어가 붙은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어빅 파이어를 보죠 큰 화재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서는 큰 화재라는 구체적 사건을 의미하죠. 자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불가사명사 파이어에 부정관사 어가 붙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불가산명사가 종류, 그 물질로 만든 제품, 개체 또는 단위, 구체적 사건 등을 의미할 때는 보통 명사가 되어서 가산명사로 취급되죠. 그래서 부정관사 어나 언을 붙일 수 있고 복수형으로도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구체적 예들을 반드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엔 추상명사에 대해서 살펴보죠. 함께 보시죠. 자, 추상명사란 것은 추상적인 개념을 나타낸 명사입니다. 자, 따라서 물질 명사와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는 부정 관사 어나 언을 붙이거나 복수형으로 할 수가 없겠죠. 자, 이에 해당되는 명사로는 beauty, kindness, advice, happiness. 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아름다움, 친절함, 조언, 행복. 자,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모두 정해진 기준이 없죠. 자, 그럼 예문을 보면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Beauty is only skin deep. 자, 해석해보면, 미모는 가죽 한꺼풀이다. 다시 말해, 심성이 외모보다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죠. 자, 이처럼 추상명사가 일반적인 의미를 나타낼 때는 관사 없이 그냥 단수로 씁니다. 그래서 뷰티 앞에 부정관사도 없고 단수동사 이즈로 받은 것이죠. 자, 다음을 보시죠. She is a beauty. 자, 일단 해석부터 해보면, 그녀는 미인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 어 뷰티는 어 뷰리풀 웜은 즉 아름다운 여자 이런 뜻이 되죠. 이처럼 추상 명사가 구체적인 성질을 가지는 행동이나 사람 또는 종류를 나타낼 때는 보통 명사처럼 취급됩니다.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문을 하나 더 보죠. Feels happy when he done a 자 원래 kindness 하면 추상 명사로 친절함 이런 뜻인데요. 자 여기서는 a kindness 이렇게 되어서. 친절한 행동, 즉, a kind act. 이런 의미가 됩니다. Everybody feels happy. 모두들 행복을 느낀다. 자, when he, 여기 he는 앞에 everybody를 받으니까, when he has done a kindness. 자기가 친절한 행동을 했을 때. 이런 얘기죠. 정리해 보면, 누구나 친절한 행동을 했을 때는 기쁨을 느낀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추상 명사가 구체적인 행동을 나타낼 때는, 셀수 있는 보통 명사로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반드시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추상 명사의 관용적 용법을 보겠습니다. She is kindness itself. 추상 명사 플러스 itself는 all 플러스 추상 명사 또는 very 형용사 이런 식으로 바꿨을수 있는데요. 자, 뜻은 매우 뭐뭐한 이런 뜻이 되죠. She is kindness itself. 그녀는 친절 그 자체다. 다시 말해, 그녀는 매우 친절하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 이번 문장에서 kindness itself를 all kindness로 바꿔보겠습니다. She is all kindness. 자, all 플러스 추상명사는 추상명사 itself나 very 형용사의 뜻이라고 그랬죠? 자, 여기서 해석해보면 그녀는 온통 친절이다. 다시 말해 그녀는 매우 친절하다. 자, 이런 식으로 앞문장과 뜻이 똑같습니다. 자, 이 문장은 very 형용사 즉 very kind 이런 형식으로 바꿔써도 되죠? 자, 확인해보죠. She is kindness itself. She is all kindness. She is very kind. He is a man of wisdom. 자, of 플러스 추상명사는 형용사구가 됩니다. 자, 이거 우리 독해할 때 많이 나왔었죠? 자, 그래서 of wisdom은 wise의 의미가 되겠죠? 자, 따라서 해석해보면 그는 현명한 사람이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 of 플러스 추상명사가 형용사구가 된다는 것 아주 중요하죠. 자 그래서 몇 가지 예를 더 보고 가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Of wisdom, of ability, of use, of value. Of wisdom 앞에서 살펴봤죠. 형용사 wise 의미가 됩니다. 뜻은 현명한 이렇게 하면 되겠죠. Of ability는 능력이라는 추상 명사 ability에 of가 붙은 것이니까 able 즉 유능한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Of use는 useful 유용한 이런 뜻이고요. of value는 valuable, 즉, 가치 있는, 이런 뜻이 되죠. 자, 다음으로 기본 예문을 보겠습니다. He did it with ease. 자, of가 아닌 다른 전치사 다음에 추상명사가 나오면 부사구가 되죠. 자, 그래서 with ease는 easily의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he did it with ease. 그는 그것을 쉽게 했다. 이런 말이죠. 자, 그럼 이런 식으로 쓰이는 다른 몇 가지 예를 더 살펴보겠습니다. With ease, with care, in private, by mistake. With ease, 이렇게 되면 easily, 쉽게 이런 뜻이죠. With care 하면 주의 깊게 이런 뜻으로 carefully 의미가 됩니다. In private, 자, 사적으로 이런 뜻이죠. 그래서 privately 이런 의미가 되죠. By mistake 하면 실수로 이런 의미로 mistakenly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다시 한번더 요약해 보죠. 전치사 of 다음에 추상명사가 나오면 형용사구가 되어서 하나의 형용사의 뜻을 나타내고 of 위에 의 전치사 다음에 추상명사가 나오면 부사구가 되어서 하나의 부사의 뜻을 나타내죠. 자, 그 구체적 예들을 반드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엔 마지막으로 고유명사를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이제 고유명사만 살펴보면 명사의 종류에 대해서는 다 살펴본 셈이 됩니다. 자, 고유명사는 인명, 지명 등을 나타내는 명사죠. 자 다시 말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러한 고유 명사는 원칙적으로는 관사를 붙일 수 없고 복수형으로도 만들 수 없죠. 자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보통 명사처럼 사용되기도 합니다. 자 그럼 예문을 통해서 살펴보죠. 자 기본 예문 동그라미 5 번이에요. He is an Edison. 자 여러분 에디슨은 다 아시죠? 유명한 발명가 에디슨을 말합니다. 부정관사 플러스 유명인사의 이름 자 이런 식이 되면 뭐뭐와 같은 사람 이런 뜻이 되죠 자 바로 고유명사가 보통명사처럼 쓰이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언에디슨은 에디슨 Edison 같은 사람 이런 의미가 되죠 그래서 He's an Edison. 그는 에디슨과 같은 발명가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다른 예들을 살펴보면 언뉴튼뉴턴도다 Newton. 아실 거예요 만류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사람이죠 자 그래서 언뉴튼 이렇게 하면 뉴턴과 같은 과학자. 이런 뜻이 되고요. 어 p e 스피어 하면 세익스피어 같은 문학가. 이런 뜻이 됩니다. 자, 다음을 보시죠. The museum has two Picassos. 자, 피카소는 다 아실 겁니다. 유명한 화가죠. 그래서 two Picassos. 요렇게 하면 두 명의 피카소 이런 말이 아니고 두 개의 피카소의 작품. 이런 뜻이 되죠. 자, 해석해 보면 그 미술관에는 피카소의 작품 두 점이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고유명사는 이처럼 작품을 나타낸 경우에 보통명사처럼 사용되어서 관사를 붙이거나 복수형을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제품을 나타낸 경우를 보겠습니다. A new Ford. Ford는 미국의 유명한 자동차 회사죠. 자, 따라서 A new Ford 이렇게 하면 Ford사의 새 자동차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자, 또 Two Shakespeare's 이렇게 되면 두 명의 Shakespeare 이런 뜻이 아니고 Shakespeare의 작품 두권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용으로 오시죠. He is a steward. 자, 원래 스튜어트는 성을 나타내는 고유 명사죠. 하지만 여기 e 스튜어트는 부정관사 플러스 고유 명사, 즉 보통 명사가 되어서 뭐뭐 집안 사람 이런 뜻으로 쓰인 것입니다. 그래서 해석해 보면 그는 스튜어트 집안 사람이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자, 이처럼 뭐뭐 집안의 사람을 뜻하는 경우에도 고유 명사가 보통 명사처럼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 용으로 오시죠. t h e Stewarts 더 스튜얼츠의 동그라미 쳐보세요. 자 아까 어 스튜얼트는 스튜얼트 집안 사람 이런 뜻으로 단수였지만 자 여기를 보면 더 스튜얼츠 즉 복수니까 스튜얼트 집안 사람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이렇게 더 플러스 인명의 복수형은 뭐뭐 집안 사람들 가족 이런 뜻과 뭐뭐 씨 부부 이런 뜻으로 쓰입니다. 자 그래서 해석해 보면 우리는 스튜어트 집 사람들을 저녁 식사에 초대했다. 이렇게 하거나 우리는 스튜어트 집 부부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다. 이런 말이 되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고유 명사가 뭐뭐라는 이름의 사람. 자, 이런 뜻을 나타내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There are three Marys in his class. There are three Marys in this class. 이 학급에는 세 명의 메리가 있다 이런 얘기죠. 다시 말해 이 학급에는 멜리라는 이름의 학생이 3명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멜리는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작품이나 제품, 뭐뭐 집안 사람도 아니죠. 자, 이런 경우에는 그냥 뭐뭐라는 이름의 사람.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까지 명사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명사의 복수형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자, 명사의 복수형의 형태는 규칙 변화, 불규칙 변화가 있는데요. 자, 먼저 규칙 변화와 불규칙 변화를 살펴보고 예외가 되어서 주의해야 될 용법들을 마지막으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규칙 변화하는 명사들을 살펴보죠. bus, buses, glass, glasses, box, boxes, dish, dishes, bench, benches. 자 단어의 어미가 s 또는 ss xsh ch인데 ch의 발음이 7로 끝나는 명사는 es를 붙여야 복수가 됩니다. 자 따라서 버스의 복수는 bosses, glasses는 glasses, boxes는 boxes, dishes는 dishes, benches는 benches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빨리 넘어가죠. 자 주의할 점 하나만 보고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monarch monarchs, stomach stomachs. 자, 어미 CH의 발음이 c 가 아니라 크로 발음되는 경우에는 ES를 붙이는 것이 아니라 S를 붙입니다. 자, 따라서 군주라는 뜻의 마나크는 복수형은 마크스위 또는 배를 가리키는 스타 h 의 복수는 스타 h 스 이렇게 됩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을 보시죠. lady, ladies, duty, duties 자음 플러스 Y로 끝나는 명사는 Y를 I로 붙이고 D에 ES를 붙이면 복수가 됩니다. 그래서 lady는 ladies. 의무란 뜻의 duty는 duties. 이렇게 되죠. 자, 마찬가지로 주의할 점을 하나 보겠습니다. boy, boys, toy, toys. boy는 자음 플러스 Y가 아니라 모음 플러스 Y죠. 자, 그래서 이렇게 모음 플러스 Y인 경우에는 그냥 S만 붙이면 복수가 됩니다. 그래서 boy는 boys. 토이는 토이즈가 되는 것이죠.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을 보죠. Hero, heroes, potato, potatoes. 자, 자음 플러스 오로 끝나는 명사는 es를 붙이면 되죠. 자, 그래서 hero의 복수는 heroes, potato의 복수는 potatoes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Radio, radios. zoo, zoos. 자, 첫 번째로, 모음 플러스 5인 경우에는 그대로 s만 붙이죠? 자, 그래서 radio는 radios, j e 는 jews.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piano, pianos. photo, photos. solo, solos. auto, autos. 자, 한 플러스 5라도 예외적으로 S만 붙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 경우는 조금 예외적인 경우들이니까 그냥 외우면 되겠어요. piano, pianos, photo, photos, solo, solos, auto, autos. 그냥 이렇게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을 보시죠. knife, knives, leaf, leaves. F나 FE로 끝나는 명사는 f나 fe를 v로 고치고 뒤에 es를 붙이면 됩니다. 자 이것도 다시는 내용이니까 별로 어렵진 않죠. 자 따라서 knife는 knives, leaf도 leaves가 되면 되겠습니다. 자 역시 예외가 있겠죠. 함께 보시죠. roof, roofs, chief, chiefs, safe, safes, cliff, cliffs, dwarf. Dwarfs, belief, beliefs. 자 방금 전에 f 또는 f e로 끝나는 명사는 f 또는 f e를 v로 고치고 es를 붙이면 된다고 그랬는데요. 자 하지만 그런 명사 중에서도 그냥 s만 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함께 살펴보면, l o o f l o o f s 지붕이죠. Chief, chiefs 우두머리 이런 뜻입니다. Safe, safes 금고란 뜻입니다. 절벽이란 뜻의 클리프는 클립스 이렇게 되겠죠. 난장이 드러프 이것도 s만 붙여서 드러프 이렇게 되겠죠. 필립스 또한 필립스가 아니라 필립스 이렇게 됩니다. 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까지 규칙 변화하는 명사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다음으로 불규칙 변화하는 명사들을 살펴보죠. 자 불규칙 변화는 그냥 외우는 것이 속 편합니다. 자 함께 보시죠. man, men, foot, feet woman, women, goose, geese, tooth, teeth, mouse, mice. 자첫 번째로 모음을 변환시키는 경우가 나옵니다. 자 많이 나오는 것들이니까 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자 man 사람의 복수는 men이죠. foot 발의 복수는 feet. 자 woman의 복수는 women 즉 여자죠. goose 거위죠. 그래서 복수는 geese. tooth 치아죠? 그래서 복수는 tis. 이렇게 됩니다. 마우스, s e 쥐의 복수는 mice.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을 보죠. ox, oxen, child, children. 자, 이번엔 어미에 ren 또는 en을 붙이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황소인 ox는 oxen. I child는 children. 이렇게 변합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이번에는 라틴어 히라버 등의 웨로어에서온 명사들의 복수형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영어는 웨어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웨러어도 영어에서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요소죠. 자, 이제부터 설명을 할 테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datum data focus foci focuses oasis oases b a s s bases antenna antennas antenni p h e n Phenomenon. o m e n Phenomenon. o s 자 먼저 데이 t 데이터 자료 이런 뜻인데요. 복수는 데이터 이렇게 됩니다. 자, 하지만 요즘은 데이 t 는은잘 쓰이지 않고 그냥 데이터를 단수 취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focus 초점이란 뜻이죠. 복수형은 for 사이 또는 focuses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오 a s i s 사막의 오아시스를 말하죠. 자, 복수형은 o a s i s 이렇게 됩니다. basis는 기초, 근거 이런 뜻인데요. 자, 복수형은 b a s i s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antenna 즉 안테나 또는 촉각 더듬이 이런 뜻인데요. 자, 뜻이 안테나일 경우에는 복수형이 antennas 이렇게 됩니다. 하지만 촉각 더듬이 이런 뜻일 경우에는 복수형이 a n t e n n a 이렇게 됩니다. 철자와 발음이 확 달라지죠.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phenomenon, 현상, 사건, 또는 특이한 것, 비범한 사람 이런 뜻인데요. 현상, 사건 이런 뜻일 때는 복수형으로 p h e n o m e n o 이렇게 쓰고요. 이상한 것, 특이한 사람 이런 뜻일 때는 그냥 s를 붙여서 phenomenon 이렇게 씁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복합명사의 복수를 살펴보겠습니다. brother-in-law, brother's-in-law 자, 먼저 복합 명사의 복수 중에서 주된 요소를 복수형으로 바꾸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m o t h i n l a w 이렇게 하면 직접적인 혈연 관계가 아니라 혼인에 의해서 성립되는 인척 관계를 뜻하죠. 그래서 brother-in-law 이렇게 되면 아내의 오빠나 남동생 또는 남편의 형이나 남동생 이런 의미가 됩니다. brother-in-law를 복수형으로 만들려면 친족의 호칭인 brother 그다음에 in-law 이런 형태니까 주된 요소인 brother를 복수형 brothers 이렇게 바꾸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하나 더 보죠. passer by, passers by passer by, 행인이란 뜻이죠. 주된 요소인 명사 passer를 복수형인 passers 이렇게 고치면 복수형이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양쪽 요소 모두를 복수형으로 바꾸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man servant, men servants woman writer, women writers. 자, 먼저, man servant를 보죠. man servant는 man과 servant의 복합명사로 남자 하인, 이런 뜻입니다. 자, 복수형은 man servant. 자, 이런 식으로, man의 복수인 man. 자, 그리고 servant의 복수인 servant. 이렇게 합쳐서 man servant. 이렇게 된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woman writer는 여류작가 이런 뜻인데요. 자, 마찬가지로 두 명사가 결합된 복합명사니까 복수형은 각각의 요소를 모두 복수형으로 바꿔서 women lighters 이렇게 쓰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명사가 없는 복합명사의 경우를 보죠. go between, go betweens. merry go round, merry go rounds. forget me not, forget me nots. 자, 이렇게 명사가 없는 복합명사는 그냥 어미에다가 s만 붙여 주면 복수가 됩니다. 자, 그래서 go between 중계자할 뜻인데요. 복수형은 그냥 어미에 s를 붙여서 go b e t w e e n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merry go round는 회전목마란 뜻이죠. 그래서 복수형은 그냥 어미에 s를 붙여서 merry go r o u n d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forget me not. 자, 말 그대로 나를 잊지 마세요. 이런 꽃말을 가진 물망초 할 뜻입니다. 자, 복수형은 forget me not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자, 다음으로 갑니다. sheep, deer, salmon, trout, core, carp, chinese, series, species. 이번에는 단수와 복수의 형태가 동일한 명사들이죠. 중요하니까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씩 볼까요? sheep은 양이란 뜻이죠. deer, 사슴, salmon, 연어란 뜻이고, trout, 송어. 그리고 c 군단, 병단, carb, 잉어, 그리고 Chinese는 중국인, series, series, 연속급, 이런 말이죠. species는 생물의 종류, 이런 뜻입니다. 방금 살펴본 명사들은 단수와 복수가 동일한 명사들이니까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복수형에서 주의해야 될몇 가지 용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기본이 되면 사도 아주 중요한 것이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공부하도록 하죠. color colors custom customs good goods manner manners pain pains sand sands arm arms 자, 먼저 복수형이 되면 단수형에는 없었던 새로운 뜻이 첨가되는 명사를 공부하겠습니다. 단수냐 복수냐에 따라서 뜻이 전혀 달라지니까 특히 주의해서 외우시기 바랍니다. color는 색이란 뜻이죠. 하지만 복수로 colors 이렇게 되면 군기, 국기 이런 뜻입니다. custom은 다 아시죠? 습관, 관습, 풍습 이런 뜻인데요. customs 즉 복수가 되면 관세, 세관 이런 뜻이 됩니다. 자, 꾸수 명사로 쓰이면 선, 이익 이런 뜻이죠. 하지만 복수형으로 굿, 이렇게 되면 상품, 물건 이런 뜻이 되죠. 자, 그 다음에 매너를 보죠. 매너 하면 방법, 태도 이런 뜻입니다. 복수형 매너즈 이렇게 되면 예의범절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보통 말할 때, 야, 그 사람 참 매너가 꽝이다. 자, 이런 말할때 제대로 말을 하려면 그 사람 참 매너즈가 꽝이다. 이렇게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pain을 보면 고통이란 뜻인데요. pains는 수고, 노력 이런 뜻이 됩니다. 자, sand는 모래. 그런데 복수형으로 sand 이렇게 되면 사막이란 뜻이 되죠. 자, 마지막으로 arm을 보겠습니다. 원래 팔이란 뜻인데요. arms 이렇게 복수가 되면 무기란 뜻이 됩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짝으로 이루어진 명사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짝을 이루어야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의류나 도구 등은 항상 복수용으로 쓰이면서 복수치고 합니다. 자, 이 경우 수를 헤아릴 때는 a pair of를 사용하면 됩니다. 자, 그럼 구체적인 예를 보면서 설명하도록 하죠. scissors, glasses, trousers, trousers pants, gloves. scissors, 가위란 뜻이죠. glasses, 안경, trousers, 바지, pants. 역시 바지란 뜻이죠. 장갑입니다. 자, 이런 명사들은 항상 복수형으로 쓰이면서 복수 취급합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런 명사들의 수량 표시는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죠. A pair of scissors. A pair of 하면 한 쌍의 이런 뜻이니까 A pair of scissors. 가위 한 자루 이런 뜻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복수로 수량 표시를 해보죠. Two pairs of pants. 앞에 투가 붙었으니까 페일즈가 된 것입니다. 뜻은 바지 두벌 이렇게 되겠죠. 정말 간단하죠? 자, 다음을 보시죠. My glasses are missing. 자, 해석해 보면 내 안경이 없어졌다 이런 말입니다. 자, 너무 쉽죠? 자, 우리 안경 할 때는 glass가 아니라 glasses. 자, 이런 식으로 복수형으로 쓰면서 복수 취급한다는 거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항상 복수형으로 쓰이는 명사들과 학과명, 학문명은 어떻게 취급되는지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함께 보시죠. suburb, measles, billiards, means, belongings, surroundings. 자, 먼저 suburb는 교외, 근교 이런 뜻이죠. measles는 홍역이란 뜻입니다. billiards는 당구. 자, means는 수단, 방법 이런 뜻도 있고 재산이란 뜻도 있죠. belongings는 소유물, 소지품이런 뜻입니다. surroundings는 주위 환경 혹은 상황 이런 뜻이죠. 자, 이런 명사들은 항상 복수형으로 쓰입니다. 그냥 s를 붙여서 외워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다음으로 학문 명칭을 살펴보겠습니다. mathematics, physics, economics, ethics, politics. 자, 이번엔 학과명 또는 학문 명칭을 살펴보죠. mathematics, 수학이란 뜻이죠. physics, 물리학, economics, 경제학이란 뜻입니다. Ethics, 윤리학 그리고 Politics는 정치학이란 뜻이죠. 자 이런 명사들은 형태는 복수지만 반드시 단수 취급합니다. 자그럼 자습서 예문을 보면서 설명하죠. Mathematics is the subject that I hate most. Mathematics is the subject. 수학은 과목이다. 자 어떤 과목이에요? That I hate most. 내가 가장 싫어하는. 이렇게 정리해 보면 수학은 내가 가장 싫어하는 과목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Mathematics는 형태는 복수지만 단수치부하기 때문에 단수동사인 e a s 가 나온 것입니다. 시험에 잘 나오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복수어미가 생략되어서 형용사적으로 쓰일 때를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A t e y e a r o l d boy. 해석은 간단합니다. 열산난 소녀 이런 얘기죠. 자, 이처럼 수사 플러스 명사가 다른 명사 앞에 놓여서 형용사적으로 쓰이면 그 명사는 단수형이 됩니다. 자, 즉, 여기서 10 year old가 boy를 수식해서 형용사적으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이어는 단수형이 되는 것이죠. 자, 앞에 10이 있다고 해서 years. 자, 이런 식으로 쓰면 틀립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른 예들을 좀더 보겠습니다. A five act play. Play 하면 동사로 놀다 이런 뜻도 있지만 여기서 명사로 연극이란 뜻이죠. 액트는 연극의 1막, 2막할 때그 막을 뜻합니다. 그래서 a five act play는 5막짜리 연극 이런 뜻이 되죠. 자, 여기서는 five act가 play를 수식하고 있으니까 act는 단수형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죠? 자, 다음을 보죠 정말 쉽다 그죠? 10달러짜리 지폐 이런 뜻입니다. 자, 이렇게 수사 플러스 명사가 다른 명사 앞에 놓여서 형용사적으로 쓰이면 그 명사는 단수형으로 써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a ten dollars bill,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a ten dollar bill, 이렇게 된 것입니다. three dozen eggs. 자, dozen 하면 12개, 즉, 한다스를 말하죠. 자, 그래서, three dozen eggs, 이렇게 하면, 계란 36개, 이런 뜻이 됩니다. 자, 이처럼 수사 다음에, dozen, score, hundred, thousands, 이런 것들은 항상 단수형으로 씁니다. 자, dozen은 12, score는 20, hundred는 100, thousand는 1000을 가리키죠. 자, 여기서도 앞에 3가 나왔지만 dozen은 단수형으로 쓰인 것입니다. 주의하세요. 자, 다음을 보시죠. 200 students. 아주 쉽죠? 바로 해석되죠. 200명의 학생들 이럴 뜻입니다. 앞에 o 가 나왔다고 해서 200s 이렇게 쓰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dozens of times, scores of times, hundreds of people, thousands of people, millions of people. 자, 이번에는 앞에 경우와 뭐가 틀립니까? dozen이나 score 같은 명사 앞에 수사가 없죠? 자, 이렇게 dozen, score, hundred, thousand, million, 자, 이런 것들 앞에 수사가 없으면서 불특정 다수를 나타낼 때는 s가 붙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dozens of times 또는 scores of times는 수십 번 이런 의미가 되고요. hundreds of people은 수백 명의 사람들. thousands of people은 수천 명의 사람들. 자, 그리고 millions of people은 수백만의 사람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까지 명사의 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다음으로 명사의 성에 대해서 살펴보죠. 명사의 성은 남성, 여성, 통성, 중성으로 나눌 수가 있죠. 자, 영어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러한 성의 구분이 별로 없다는 점인데요. 자, 하지만 성의 구분이 완전히 없지는 않고요. 몇 가지 간단한 형태로 남아 있습니다. 자, 먼저 남성과 여성의 표시 방법 중에서 완전히 다른 말을 사용하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nephew, niece. uncle, aunt. monk, nun. nephew는 남자 조카란 뜻이죠? 여자 조카는 nis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uncle 하면 삼촌, 아저씨 이런 뜻인데요. 아주머니, 이모 이런 뜻은 aunt 이렇게 쓰면 되겠죠. monk는 스님 또는 수도사 이런 뜻인데요. 비군이 또는 수녀를 말할 때는 n o n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서로 반대되는 성을 완전히 다른 말로 표현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을 보죠. lion, lioness host, hostess Prince, Princess, Actor, Actress, Hero, Heroine 자,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말이 아니라 전미어를 붙이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라이언은 수사자란 뜻이죠. 라이언니스는 암사자를 말합니다. 라이언니스는 라이언에다가 전미사 ESS를 붙여서 만든 것이죠. 자, 그 다음에 호스트는 남자 주인이라는 뜻이고 호스티스는 여주인이라 뜻이죠. 남성 명사 플러스 ess 이런 형태가 되어서 여성형이 된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프린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왕자라는 뜻인데요. 뒤에 ess를 붙여서 공주란 뜻을 만드는데 자, 이는 이미 있으니까 ss만 붙여서 프린세스 이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액터는 조금 조심해야 됩니다. 그냥 ess를 붙여서 actress 이렇게 하면 틀리죠? 중간에 철자 o를 빼야 됩니다. 그래서 actress 이렇게 해야 여배우란 뜻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조심하세요. 자, 그 다음에 히어로우는 영웅 또는 남주인공 이런 뜻인데요. 여걸 또는 여주인공은 어떻게 쓰면 될까요? 바로 헤로인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형태상으로 보면 남성명사 히어로우에 전미사 아이엔이가 붙어서 여성형이 되었는데요. 자, 발음이 히어로인 이것이 아니라 헤로인 이렇게 읽는다는 거 특히 조심해야겠습니다. 자, 다음을 보시죠. Boyfriend, Girlfriend 자, 이번에는 성을 표시하는 말을 첨가하는 경우입니다. boyfriend는 남자를 뜻하는 boy 그리고 친구 friend가 합쳐진 것이죠. 그래서 남자 친구 이런 뜻이 됩니다. 자, 그럼 여자 친구는 여자를 뜻하는 girl이 오고 friend가 와서 girlfriend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Billy goat. Nanny goat. 자, 빌리는 남자 이름이죠. 그래서 Billy goat 하면 숫 염소란 뜻입니다. 자, 그래서 여자 이름인 네니를 앞에 붙여서 네니 고트하면 암염설한 뜻이 되겠죠. 자, 다음을 보죠 랜드로드, 랜드레이디. 랜드로드는 지주 또는 집주인이런 뜻이죠. 로드를 여성인 레이드로 바꾸면 랜드레이디가 되어서 여지주, 여자 주인 이런 뜻이 됩니다. 자, 다음으로 통성 명사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통성 명사란 것은 여성과 남성의 양쪽을 나타내는 명사를 말합니다. 자, 구체적인 예를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parent, father, mother parent는 부모 중 어느 한쪽을 가리키죠. 그래서 father 혹은 mother를 가리키죠. father는 남성, mother는 여성이니까 parent는 남성, 여성을 나타내는 통성명사가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을 보죠. monarch, king, queen monarch, 자, 이 단어 우리 복수형을 배울 때 앞에서 배웠죠. 군주라는 뜻입니다. 자 마나크는 킹 그리고 퀸, 즉 왕과 여왕 모두를 포함하고 있는 단어죠. 그래서 통성명사입니다. 자 다음을 보시죠. teacher, relative, friend, person. 자 이번엔 한꺼번에 보겠습니다. teacher 선생님, relative 친척, friend 친구, person 사람. 자 이런 것들은 모두 양쪽성을 포함하고 있는 통성명사죠. 자 이제 통성명사에 대해서는 파악을 다 하셨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의인화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의인화란 것은 무생물을 사람처럼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영어에서는 일반적으로 무생물이나 추상적 개념의 명사는 성별이 없는 중성으로 취급되지만 의인화에 의해서 남성 또는 여성으로 취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주로 시적 표현에 사용되죠. 자, 어떤 명사들이 있는지 함께 보시죠. 선. winter, ocean, death. sun, 태양, war, 전쟁, winter, 겨울, ocean, 대양이란 뜻이죠. death, 죽음. 자, 이런 단어들은 영어에서 남성으로 취급합니다. 즉, 뜻이나 느낌이 강하고 웅장한 것은 남성으로 취급하죠. 자, 따라서 대명사로 받을 때는 he로 받습니다. 자, 이번엔 여성으로 취급된 명사들을 보죠. moon, peace. spring, ship, nature. 무는 달이죠. 피스는 평화, spring, 봄, ship은 배, nature, 자연이란 뜻이죠. 자, 이런 단어들은 영어에서 여성으로 취급된 명사들입니다. 주로 뜻이나 느낌이 왠지 모르게 아름답고 부드러운 경우죠. 자, 따라서 대명사는 쉬로 봤습니다. 자, 명사의 성은 비교적 간단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명사의 소유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집중하고 선생님 설명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소유격을 만드는 법을 살펴보죠. The girl's book. 뜻은 정말 쉽죠? 그 소녀의 책 이런 뜻입니다. 생물, 즉 사람 또는 동물의 소유격을 나타내려면 apostrophe s 이것을 붙이면 됩니다. 자, 여기서는 The girl이 사람이니까 girls 이렇게 된 것이죠. 자, 다음을 보시죠. The legs of the table. 해석하면 그 탁자의 다리들 이런 뜻이죠. 무생물의 소유격은 of 명사 이런 형태로 쓰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테이블이 무생물이니까 of the table 이렇게 된 것이죠. 자, 다음. The girl's books. 이번엔 그 소녀들의 책들 이런 뜻입니다. s로 끝나는 복수 명사는 간단히 어파스트로피만 붙이면 되겠어요. 자, 여기서는 girls라는 복수 명사이기 때문에 girls 뒤에 어파스트로피만 붙인 것입니다. 자, 하나 더 보죠. Ladies shoes. 숙녀어란 뜻이죠. 마찬가지로 복수 명사니까 어파스트로피만 붙인 것입니다. 자, 다음을 보죠. Men's clothing. 남자들의 옷즉 남성 의류 이런 뜻이죠. men처럼 s로 끝나지 않는 복수 명사의 소유격은 어파스트로피 s 이렇게 붙여 주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 더 보죠. Children's toys. 아이들의 장난감 이런 뜻이죠. 마찬가지로 복수명사 r 드 n 는 s로 끝나지 않았으니까 업, 빠스럽이 s를 붙여서 소유격으로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하지만 다음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함께 보시죠. Venus's beauty. Venus's beauty 하면 비너스의 아름다움 이런 뜻이죠. 자, 이번에는 신화 속에 나오는 인물의 이름이 s로 끝나는 경우인데요. 자, 이런 경우에는 s로 끝나는 복수명사와 마찬가지로 어파스트로피만 붙여주면 소유격이 되겠습니다. 자, 예를 하나 더 보죠. Hercules' power. 허큘리즈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헤라클레스를 말합니다. 그래서 Hercules' is power 하면 헤라클레스의 힘 이런 뜻이 됩니다. 허큘리즈의 소유격도 어파스트로피만 붙이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복합명사 및 연결된 어근의 소유격은 어떻게 만드는지 살펴보죠 My father-in-law's house. Father-in-law는 앞에서 설명했듯이 장인 또는 시아버지 이런 뜻이죠. 그래서 my father-in-law's house 이렇게 하면 나의 장인 혹은 시아버지의 집 이런 뜻이 됩니다. 자, 이처럼 복합 명사 및 연결된 어근의 소유격은 맨 끝에다가 apostrophe s를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정말 간단하죠. 자, 다른 예를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Half an hour's walk. 해석은 간단하죠. 30분간의 산책 이런 뜻입니다. 자, hour에 apostrophe s가 붙은 것이죠. 자, 이렇게 연결된 어근의 소유격은 뒤에다가 apostrophe s를 붙이면 되는 것이죠. 자, 다음 자스터를 보겠습니다. s o l a p t o p 은 노트북이란 뜻이니까, somebody else's l a 누군가 다른 사람의 노트북 이런 뜻이 되겠죠. 자, 이렇게 복합명사, 그리고 연결된 어근의 소유격은 맨 끝에다가 a p 스 s t r o p s를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정말 간단하죠? 자, 다음을 보시죠. fortune's smile. 자, fortune의 동그라미 쳐보세요. 소문자로 fortune 하면 운, 행운 이런 뜻이지만, 자, 여기서처럼 대문자로 fortune 하면 은하가 되어서 운명의 여신 이런 뜻이 되죠? 자, 그래서 소유격은 a p 스 s t r o p s를 붙여서 fortune's smile 하면 운명의 여신의 미소. 이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을 보시죠. Truth's Triumph. 자, 해석하면 진실의 승리 이런 뜻이죠. 자, 이번엔 Truth. 즉, 진실을 의인화시켰죠. 자, 무생물이라도 의인화된 명사의 경우에는 어 p 스 s t r S를 붙여서 소유격을 만듭니다. 그래서 Truth. 이렇게 된 것입니다. 다음. Nature's Lesson. Nature's Lesson. 자, 자연의 교훈, 이런 의미인데요. 여기서는 nature를 의인화시킨 거죠. 자, 다음으로 시간, 거리, 무게, 가격을 나타낸 명사의 소유격은 어떻게 만드는지를 살펴보죠. Today's paper Today's paper는 오늘 신문 이럴 뜻이죠. 페이퍼는 종이 이럴 뜻 말고도 신문 이럴 뜻도 있죠. 자, 이렇게 시간, 거리, 무게, 가격을 나타낸 명사의 소유격은 보시는 것처럼 업파스트로피 s를 붙이면 되겠습니다. 자, 관련 예를 더 살펴보겠습니다. 10 miles distance. 자, 이번엔 거리를 나타내죠. 10마일의 거리이 런 뜻입니다. 거리를 나타내는 miles에 업파스트로피 s를 붙이면 되는데 miles가 s로 끝나는 복수 명사니까 그냥 업파스트로피만 붙인 것입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a pounds weight. 자 이번에는 무게를 나타내는 파운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a pound s weight 하면 1파운드의 무게 이런 뜻이 되죠. 자 다음을 보시죠. Two dollars worth of sugar. w o r 하면 가치 이런 뜻이니까 two dollars worth of sugar 하면 2달러 어치의 설탕 이런 뜻이 됩니다. 자 dollars가 s로 끝나는 복수 명사니까 그냥 a p s t r o 스 h 피만 붙인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관용구에 쓰이는 소유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관용구는 그냥 외우면 되겠죠? 자, 그럼 함께 보시죠. Have something at one's fingertips. fingertip은 원래 손가락 끝 이런 뜻이죠? 그래서 have more at one's fingertips. 이렇게 되면, 뭐뭐를 누구누구의 손끝에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 뭐뭐에 정통하다. 뭐뭐를 훤히 알고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원즈는 주로 인칭대명사의 소유격을 의미해요. 자, 다음을 보시죠. For mercy's sake. sake는 원래 명사로 이유, 원인 이럴 뜻이죠. 그래서 for one's sake 하면, 뭐뭐를 위한, 뭐뭐를 위하여 이런 뜻이 됩니다. 자, 여기서는 자비라는 뜻의 mercy가 쓰여서 for mercy's sake 이렇게 되었는데, 자, 뜻은 제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잣서에 나오는 예를 보죠. At one's wit's end. At one's wit's end. 자, wit는 지혜, 재채 이런 뜻이죠. 자, 그래서 wit의 복수형인 위치에 소유격을써서 at one's wit's end. 자, 또는 단수 w i t 에소유격을써서 at one's wit's end. 이렇게 쓰이면 어찌할 바를 몰라. 이런 뜻이 됩니다. 방금 다뤄왔던 것들은 그냥 수거처럼 외워두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으로 명사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소유격만 쓰이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조디. This doll is my sister's. 자, 해석은 간단하죠? 이 인형은 내 여동생의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My sister's doll. 자, 이렇게 소유격 플러스 명사가 나오는 경우에는 명사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그 명사가 생략되고 소유격만 쓸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 문장에서는 명사 딸을 생략하고 소유격인 sisters만 남은 것이죠. 그래서 this star is my sisters 이렇게 쓸수 있는 것입니다. 우측 페이지 설명 예문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John shirt was a red shirt. John's was a red shirt. 해석하면 John의 셔츠는 붉은 셔츠다. 이런 말이죠. 이 경우도 s h r t 가두번 나오니까 명사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John's 다음의 shirt는 생략해서 John's was a red shirt. John의 것은 붉은 셔츠이다. 이렇게 쓸수 있는 거죠. 이 경우 John's는 방금 나왔던 my sister's와 마찬가지로 소유격에서 소유대명사로 바뀐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번에는 소유격 다음에 장수나 건물을 나타내는 명사가 생략되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St. Paul's St. Paul's Cathedral 소유격 다음에 장소나 건물을 나타내는 명사, 즉 house, shop, store, office, cathedral. 자, 이런 명사가 오면 관용적으로 생략이 되죠. 자, 그래서 세인트 폴즈 하면 원래 세인트 폴즈 뒤에는 성당이란 뜻인 cathedral이 있었지만 이 경우에는 생략이 되었죠. 자, 그래서 해석은 성 바오로 대성당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을 보시죠. My uncle's, my uncle's house. 해석은 너무 간단합니다. 내 아저씨의 집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house를 생략해서 간단하게 my uncle's 이렇게 해도 같은 의미가 되는 것이죠. A barber's, s h o p barber는 이발사란 뜻인데요. 따라서 a barber's shop하면 이발소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뒤에 건물을 나타내는 shop을 생략해도 되죠. 자, 다음을 보죠 The dentists, the dentists' office. dentist는 치과 의사는 뜻이죠. 그래서 the dentist office 이렇게 하면 치과는 뜻인데요. office를 빼고 the dentist 이렇게만 해도 치과는 뜻이 됩니다. 자, 다음은 이중 소유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함께 보시죠. 자, 이중 소유격은 a on the 혹은 this this that those some any no another. 자, 이런 것들이 소유격과 함께 쓸때 소유격을 말하죠. 자, 방금 나열했던 것들은 소유격과 나란히 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중소유격이라는 것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자, 이중소유격은 오브 플러스 소유격. 자, 이런 형식을 취하는데 오브와 소유격 모두 소유의 의미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중소유격.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자, 예를 보면서 좀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A friend of my brothers. 내 형의 한 친구 이런 뜻이죠. A friend, 이런 식으로 명사 앞에 관사어가 나왔으니까 of my brothers. 자, 이런 식으로 이중 소유격의 형태가 된 것입니다. 자, 만약에 of my brother's friend 이렇게 하면 틀린 표현이 됩니다. 부정관사 소유격은 나란히 올수 없기 때문이죠. 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을 보죠. This camera of my father's. 자, 해석은 간단하죠? 내 아버지의 이 카메라 이런 뜻이 됩니다. 자, 여기서도 this camera. 자, 이런 식으로 명사 앞에 this가 나왔으니까 of my father's. 이런 식이 된 것이죠. 자, 이것도 역시 my father's this camera 혹은 this my father's camera. 이렇게 쓰면 틀리죠? this와 소유격은 나란히 올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으로 자서에 나오는 예를 보겠습니다. The book of Tom's. 탐의 그 책. 이런 뜻입니다. The book. 자, 이런 식으로 명사 앞에 정거사 더가 나왔으니까, 뒤에 of times. 자, 이런 식으로 이중 소유격이 된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소유격이 하나 있느냐, 두개 있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자, 함께 보시죠. Tom's and Mary's books. Tom과 Mary 다음에 각각 Apostrophe S가 붙었으니까, Tom의 책들과 Mary의 책들, 이런 뜻이 됩니다. 자, 이처럼 A Apostrophe S and b's apostrophe s 이런 형태가 되면 a와 b의 각자 소유를 의미하죠. 자, 다음 예와 비교해 보세요. Tom and Mary's books. 자, 이번엔 apostrophe s가 Tom and Mary 다음에 왔죠? 자, 이런 경우에는 apostrophe s가 Tom과 Mary 모두에 걸려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석해 보면 Tom과 Mary가 공유하는 책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즉 이처럼 A and B apostrophe S. 이런 형식의 경우에는 A와 B의 공동의 소유를 나타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소유격이 의미상으로 목적격이나 주격이 되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자, 먼저 기본형은 동그라미 10번입니다. They came to his help. 여기 his는 목적격의 의미로 쓰인 것이죠. 그들은 그를 돕기 위해서 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they came to help him. 이런 뜻이 되는 것에 주의를 해야겠어요. 자 다시 말해 소유격 h i s 가 목적격의 의미를 갖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예를 하나 더 보죠. Caesar's murderers. Murderer 동그라미 쳐보세요. Murderer 하면 살인자 이런 뜻이죠. 자 따라서 Caesar's murderers 이렇게 하면 시저를 죽인 살인자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Caesar's는 murderer의 의미상 목적격이니까 즉이 말은 those who murdered Caesar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번엔 소유격이 의미상으로 주격의 뜻을 갖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자, 방금 배웠던 목적격의 뜻을 갖는 경우와 비교하면서 살펴보세요. Thanks to John's help, I could finish the task in a day. Thanks to의 동그라미 쳐보세요. Thanks to 하면 뭐뭐 덕분에, 뭐뭐때문에 이런 뜻이죠. Thanks to John's help, j o h 의 도움 덕분에 I could finish the task in a day. 나는 그 일을 하루 만에 끝낼 수 있었다. 정리해 보면 잔의 도움으로 나는 그 일을 하루 만에 끝낼 수 있었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잔즈는 help의 의미상의 주격이 되죠. 다시 말해 잔이 도왔다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이 문장은 다음 문장과 같은 뜻이 됩니다. 함께 보시죠. Because John helped me, I could finish the task in a day. Because John helped me. 잔이 나를 도왔기 때문에 I could finish the task in a day. 나는 그 일을 하루 만에 끝낼 수 있었다. 이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까지 명사의 종류, 수, 성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내용은 많았지만 그리 어렵진 않았죠? 자, 아직도 이해가 안 가는 학생들은 강의를 한번더 들으면서 복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